와, 이제 낙엽이 다 떨어졌어요. 포도밭. 포도밭에 낙엽이 다 떨어졌네요. 아, 단풍 구경 뭘 멀리 가요? 저희 포도밭에도 단풍 예뻐요. 아, 진짜. 포도밭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요. 여러분들, 이 포도밭 안에 보이세요? 세상에. 바깥 세상에는 이렇게 낙엽이 다 떨어지고 겨울을 준비하는데, 이 포도밭에 새파랗게 파릇파릇. 봄인 듯 착각이 드네요. 포도밭 안에는 봄이네요. 와, 겨울에도 저 상태는 아니겠죠? 여러분들, 여기 이제 다 들판이 색이 변했죠? 이제 푸르른 이유는 없어요. 아, 너무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? 잘 보세요. 짜자잔. 와, 보이세요? 경계가? 와, 겨울과 봄 같지 않으세요? 와, 포도밭 안에 그냥 이 비닐하우스 위에 이 덮개를 했을 뿐인데, 포도밭 안에는 이렇게 푸릇푸릇해요. 들어가 볼까요? 와, 뭐, 명아주부터 별꽃에 광대나무래 막 디범벅이 돼서 나오네요. 디범벅이 돼서. 와, 진짜 보세요. 포도밭 안쪽과 바깥 세상의 경계입니다. 너무 신기하죠? 이거 가막살이. 가막살이는 어디나 있어요. 골치 아픈 풀이에요, 정말. 아, 근데 이파리 연할 땐 정말 맛있어요. 이거 보세요. 와, 별꽃. 별꽃도 추위에 강한 풀이에요. 와, 한년초 다 말라 죽었어. 내년에 아마 엄청 나올 거예요. 씨앗이 떨어져서.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, 여러분들? 여기 이거 별꽃이잖아요, 별꽃. 이 광대나무도 굉장히 많아요. 와, 아주 연해요. 광대나물. 와, 광대나물. 광대나물 새끼들.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거든요. 저 광대나물로 또 해먹어보고 싶은 음식이 있거든요. 오늘 온 길에 좀 뜯어갈 거예요. 광대나물 좀 뜯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자연인 은경입니다. 저 포도밭에 왔잖아요. 광대나물 좀 뜯어서 가져갈게요. 아, 되게 연해요. 똑똑 부러져요. 이 나물이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? 참 신기하네요. 영하로 떨어졌었는데. 아, 향이 좋아요. 이 포도밭은 완전 이른 봄이네요. 너무 좋아요. 와, 방가지똥. 완전 포도밭이랑 바깥 세상의 경계에 딱 한이 있네요.
광렬이 왔어? 누나 나물 뜯지? 나물 뜯지 나물? 야, 너 니네 포도밭 밑에 나물 엄청 많은 거 모르냐? 너 니네 눈에 이거 나물 보여? 몰라 나는. 모르지? 네. 니네 눈엔 다 잡초 아니야 잡초. 이거 다 갈아 엎을 거야. 너 갈아 엎기만 해. 나랑 절교요 절교. 이리 와봐. 이거 봐 이거 이거. 얘 광대나물이야. 되게 맛있어. 네. 이거 겨울에 돈 주고도 못 사, 강렬아. 이 밭에는 네. 정말 갈아 아프면 안 돼. 얘는 내 풀이 겨울에도 커. 그러니까 내년 봄에 갈아 아프는 건 허락할게. 근데 겨울 동안 안 돼. 누나가 뜯어다 먹을 거야. 알지? 귀여워. 약속해. 네. 안 갈아 아프는데요. 이거 며칠에 한 번 물 주는 거 아니야? 포도? 아, 물을 주니까 얘가 얼마나 더 연해, 세상에. 이 풀이 뭐 잡히겠어. 계속 나오고. 진짜 진하다 진짜. 이게 잡초는 잡초지 뭘. 골치 아픈 먹을 수는 있어도 잡초지. 농부들은 정말 골치 아파요 잡초 때문에. 동생이 맨날 갈아 없는데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. 강렬아, 인삼밭에 이제 인삼 없을래나? 아, 몇 뿌리만 못 캐나? 앉아. 아, 저 건너짝에 인삼밭에 인삼 몇 개만 캐면은. 이거나 뜯어. 이게 한량초면 이거 말른 거. 한량초 죽었는데 어떻게 먹어? 이걸 못 먹는 거 얘는. 말려서 착불한다. 아, 얘는 이제 끝났어. 까마중도 추위에 강하네. 그 나팔꽃 있잖아. 응. 분홍색 나는. 그래. 그게 그렇게 남자한테 좋대네. 남자한테 좋은 건 이 밭에도 쫙 깔렸어. 이 밭에 있는 거. 저 방가지 똥 있지, 강렬아. 어. 저거 최고. 응? 어? 저거? 저게 최고 좋은 거야. 방가지 똥 자르면 안 돼. 와, 강대나무 꽃 폈다. 와, 예뻐요. 꽃. 이건 둘까? 아, 그래. 그냥 둬. 꽃은 따지 말고. 와, 진짜 강대나물 너무 어려서 따기는 좀 힘들 것 같고. 근데 먹어도 되죠 이 정도면. 뿌리 제거하고 먹으면 돼요. 아, 정말 연하다. 저 강대나물로 된장국 끓여 먹어보고 싶어요. 아, 이 정도면 충분히 끓이죠. 이제 그만 가볼게요.